CD와 MP3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LP 레코드가 다시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LP 레코드는 물론 턴테이블 등 관련 제품도 다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재건 음악 평론가 겸 국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복고 열풍 때문인지 추억의 LP 레코드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복고풍의 영향이 좀 있어서 이 레코드가 다시 이렇게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방송에서도 1960년대, 70년대 음악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이제 한 20년 동안 레코드판 제작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희소가치가 있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제 이게 돈으로 또 보이기 시작해서 레코드가 다시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 우표 수집하듯이 레코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음질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뭐 CD나 MP3와는 당연히 음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이제 그 MP3나 이제 CD는 이 디지털 음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음이 강한 강점은 있는 반면 잡음도 네. 없죠. 그런 반면 조금 오래 들으면 피곤한 점도 있고요. LP 레코드는 중저음이 강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오래 들어도 좀 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듣는 MP3하고 좀 달리 네. 레코드는 거의 이렇게 고급 오디오로 듣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래된 이 LP 레코드 원반 가격.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굉장히 그 중고판이 오히려 네. 굉장히 비싸서 1960년대 이제 생산된 그 가요 레코드 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넘는 판들이 많아요, 한 장에. 상당히 고가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나온 패티킴, 조용필, 그 다음에 또 유재하의 그 예전 그런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 CD가 15,000원인데 비해서 레코드판은 39,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없네요. 네네, 레코드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럼 준비된 화면 보시겠습니다. 직경 30cm, 1분의 33과 3분의 1의 회전. 이미자부터 베토벤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던 LP 레코드판입니다. CD와 MP3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레코드판이 다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색을 차갑게 느끼는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음색이 특징인 레코드판이 부활한 것입니다. CD보다도 이제 디지털적인 소리가 가미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이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고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레코드판 음악 부활에 판을 만드는 회사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비록 잡음이 있긴 해도 이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들어야만 제맛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곡 같은 클래식 음악은 물론 패티킴, 유재하 같은 대중가수들의 음악도 레코드판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고풍의 사회적인 현상 덕에 비틀즈의 박스 세트를 비롯하여 작년 한 해에만 약 500만 장의 새 레코드판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을 듣던 분들이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이제 아날로그 쪽으로 그런 게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LP가 많이 늘어나죠. 레코드판 부활에 관련 음향기기도 덩달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됐던 오디오 턴테이블은 물론이고 오디오 바늘 같은 부속품까지도 다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 매니아층뿐 아니라 디지털 음악을 즐겨 듣던 젊은층까지도 이젠 진공관 앰프와 턴테이블을 많이 찾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우리들에게 친숙하였던 이 레코드판이야말로 마치 음악의 고향 같다는 느낌을 오늘날 음악 애호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았던 LP 레코드 공장 그리고 또 바늘을 생산하는 부속품 공장도 다시 생산을 또 재개했다고요. 그렇죠. 그 20년 전만 해도 이제 한국에는 지구 레코드, 오아시스 레코드 같은 이제 크게 큰 그런 회사들이 공장을 네.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문 닫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소규모 회사이지만은 레코드 공장들이 하나둘씩 다시 생겨나면서 네. 한국에서도 레코드판을 다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늘이 있어야 이제 그렇죠. 들으니까요. 그 바늘 만드는 공장도
지금 다시 생겨났고 또 이제 진공관 앰프, 예전의 진공관 앰프도 다시 또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LP 레코드의 인기,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아니면 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좀 전에 그 리포트에서도 전문가가 이제 말을 했지만요. 이거는 당분간은 이제 지속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 전 세계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고급 앰프와 이 레코드로 음악을 듣는 게 유행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계속될 거로 봅니다. 네. 자, 다시 사랑받고 있는 LP 레코드의 인기에 대해서 김재건 음악평론가 겸 국민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